갔는데요. 뭐 음식 이름을 뭘, 뭐 이게 뭐 이름이. 아침에도 햄버거, 점심에도 햄버거, 저녁에도 햄버거. 아는 게 햄버거라.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운다고 미군 부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세미나인가 뭐 수련회를 갔는데 한국 사람은 나 하나밖에 안 온 거야. 전부 미국 사람들.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메뉴판이 나왔는데 이게 뭐야. 비프 이런 건 알지. 비프 이런 건 아는데 타조가 영어로 뭐예요? 꽝이 영어로 뭐예요? 꽝. 모르잖아. 근데 아니 거기까지 가가지고 뭐 빠는 걸 또 시켜 먹을 수는 없고 이게 뭐 그렇다고 거기서 사전을 찾아가지고 막 이게 무언가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근데요 참 내가 하나 깨달은 게요 지혜는 세계에서 다 통한다. 시작. 지혜는 세계에서 다 통한다. 영어 몰라도 뭐가 있으면 이제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이거를 그래서 이제 지혜를 구했어. 아버지 하나님 이거 지혜를 주세요. 이거 뭘 시켜 먹어야 됩니까? 알아야 시키지. 알아야. 왜냐하면 이걸 잘못 시켰다가 만약 입에 안 맞아버리면 그 비싼 돈 주고 배려버리잖아. 이거 뭐가 좋은지를 모르잖아. 아, 뭐 내가 아는 건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건 알지만 닭 이런 건 알지만 아,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거 먹게 생겼어. 내가 지금 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메뉴판이. 그래서 딱 보고 지혜를 딱 전하는. 그래서 If I were your son, which food are you gonna give me? 내가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뭐 갖다 주겠냐?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갖다 줬는데 나는 지금도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제일 좋은 거 먹은 줄로 알아. 지혜가 있으면 통한다. 지혜가 있으면 통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지혜가 있으면 통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며느리도 얻을 때는 아무렇거나 얻을 거야. 아무렇거나. 얻어놓고 또 나는 이제 나중에 살살 꼬셔가지고 뭐 만들어? 목사. 왜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무리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깨닫고 나는 나대로 깨닫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남자가 할 일은 목사요. 여자가 할 일은 목사요. 도저히 그것이 안 되면 남자가 할 일은 목사요. 여자가 할 일은 사모라. 왜냐? 이거요. 목사 한다고 굶습니까? 먹을 걸 못 먹습니까? 입을 걸 못 입습니까? 목사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보다 재미없어 보입니까? 내가 무슨 연예인보다 재미없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딱 술, 담배 못 하는 거, 죄 짓는 거 못 하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80년도 재밌고 천국 갔을 때 장로가 받을 상과 목사가 받을 상이 같을 것 같아. 응? 권사가 받을 상과 목사가 받을 상이 같을 것 같아. 응? 목사님 괴롭힌 권사하고 응? 그 권사한테 괴롭 당한 목사하고 하늘에 받을 상이 같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응? 목사를 괴롭힌 장로님하고 그 장로님한테 괴롭당한 목사하고 하늘에 받을 상이 같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걸 결정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 내가 언제 일찍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무지하게 싸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목사가 뭡니까? 목사가.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운동을 해도 하겠고 개그맨을 해도 하겠고 사업을 해도 하겠고 나는요 보면 뭐든지 할 것 같아. 나는 탤런트를 해도 할 것 같고
믿음 있는 사람은 좋게 생각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나보고 아깝대. 믿음 없으니까 목사가 어떤 줄을 모르고. 그걸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겠다고 모든 세상재미 끊고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왜 남들 하나님하고 그런 영적 갈등이 없었겠어. 부르시는 하나님하고 순종 안 하려고는 나오고 한바탕 기도로 붙었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하라 해서 순종을 했는데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아, 지금 돌이켜와서 보니까 세상에 내 친구들 공부 잘한다고 소문난 애들 다 요새 은퇴해요, 정년. 지금 우리가 베이비 붐 세대라 다 정년이야. 50대 중반. 다 정년이야. 다 정년. 근데 뭐 우리는 뭐 정년 아직 멀었고 정년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게 중문교회 기사 자리가 그냥 보장돼 있는데 뭐. 부흥 강사는 정년도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교단에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셔. 지금 100살이요, 연세가 100살. 엊그저께 부흥이 같이 했다니까. 이야, 버티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100살도 한다! 아유, 나 또 끝나고 내일 축구하러 가야 돼. 왜? 체력이 받쳐줘야 돼. 그렇다고 내가 축구를 못해. 어? 골프를 못 쳐. 탁구를 못 쳐. 뭐 테니스를 못 쳐. 내가 잘 친다는 것은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얘기요. 우리는 그거 우리는요 테니스 치면요 공이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려. 어떻게 세게 치는지. 얼마나 재밌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 지금 좋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 왔어. 뭔 손해를 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안 왔으면 뭐 하고 있겠어. 텔레비전. 텔레비 봐도 이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아니 내가 현역 개그맨이 지금 얘기하니까 얘기지 테레비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개그 프로인데 개그 프로도 이렇게 웃지는 않아요. 그런 웃음을 씁쓸한 웃음이라고 그래. 이런 웃음을 달짝지근한 웃음이라고.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무슨 손해를 받고 내가 목사를 해서 무슨 손해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시겠어요? 네. 알지도 몰라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3만 명 인물의 발자취를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잘 믿고 섬겨서 잘못된 인생이 하나나 있나? 손해본 인생이 알지도 몰라가지고 어디서 따따붙다 따따붙다. 나 여러분은 이미 늦었어. 똘똘한 놈 나오면 뭐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그게 아무나 받는 얘기가 아니더만. 야, 그래서, 그렇게 전도해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듯, 그렇게 목사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들이요, 장로님들 다 신학합니다, 지금. 왜? 장로로 다 봉사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당신 신학을 해라. 그래가지고 신학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불태우다 가는 것이 땅에도 아름답고 내세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늦게 누가 써주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에서 목수로 써주니 고맙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고 왜냐하면 어차피 기반 다 닦고 살만한데 뭐 굳이 뭐 목사에서 돈을 많이 벌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일거리 있으면 고맙고 주의 일이니 고맙고 그나마 또 뭐 또 생활 좀 해주니 고맙. 이건 뭐 감사가 그냥 막 넝쿨째 들어오지. 그러니까 어디 교회 장로해야 되겠어? 나는 아무나 안 시켜요. 적어도 장로 정도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이제 그 사람이 그때 가서 뭘 아느냐. 내가 얼마나 목사님 속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목사가 돼봐야 아는 거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여러분 내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여. 내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뜨기가 쉬우며 떠서 이렇게 내가 지금 1, 2년 뜬 게 아니오. 벌써 TV에서만 10여 년 떴지 라디오에서 그 전에 떴지 라디오와 상관없이 떴지 수십 년을 떠가지고 여기까지 온.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흥회를 다닌 사람이오. 알지도 몰라가지고 나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 한 설교가 지금도 원고가 있고 지금도 다 기억이 나 뭐라고 그때 설교했는지 그냥 하는 뭐 장목사는 뭐 쓰기만 하면 말이 줄줄 나와?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좀 말해. 응?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신학 가면 교계가 복잡이요. 에, 그러니까 똘똘은 자식 보내란 말이요. 권사님은 가면 안 돼. 지금 권사님 신학해 버리면 한국 교계가 복잡해 버려. 그러니까 80년, 90년도 아름답고 영원도 아름답고. 아멘. 근데 자 그러면 이놈의 마귀 새끼는 사람을 어쨌든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지옥으로. 우리 예수님 어쨌든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고 천국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협조를 해줘야 되겠어? 뭔 천국에 협조를 해줘? 주님한테 협조를 해줘야지. 자,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 나쁜 놈 새끼가.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봐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찍혀버렸다 이거. 이게 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찍혀버렸다. 그 다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어디에 올라. 아 요것이 여기로 올라. 여기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 이것이 교만해가지고 그랬더니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요? 이게 지 주제 파악을 못한 거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고 비길이라. 그래갖고 이놈이 타락을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저 구절이 오히려 번역이 옛날 번역만 못 오네. 내가 지금 읽어보니까 오히려 옛날 번역이 훨씬 더 낫네. 지금 번역보다. 마침내 그 불의가 드러나는데 원래 그놈이 속으로 뭐를 숨기고 있다가 불의를 숨기고 있다가 이놈이 드러났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속이 잘못되면 언젠가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속이 잘 되면 이 잘된 것이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기 전에 어디서 바꿔야 돼? 이 속에서. 이 속에서 바꿔버려야 돼. 이 속에서. 드러나기 전에. 아, 이런 말이. 내가 진짜 이 설명을 좀 더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자꾸 깠다고 그래서 깠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대충 해도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알아 들어봐봐. 나쁜 놈이 어느 날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속이 숨어 있다가 그 놈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 못된 짓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 같아도 그 못된 짓이 속에 숨어 있다가 이놈이 때가 되면 드러난다. 그러니까 숨어 있을 그때 속에서 이놈을 정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세월의 흐름 속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피부 밑에서 골마도요 거기서 골문 게 아니라 나중에 다 뭘로 나오지 이것이? 겉으로 뽀드락지가 돼서 나오지요. 그게 겉에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그 봐 뽀드락지 하나도 속에 있으면 이놈이 뭘로 나와? 밖으로 나오듯이 사람 속에 있는 불의도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나듯이 저놈의 마귀란 놈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이 불의가 있더니 그놈이 드디어 나타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불의가 못된 짓이 나쁜 짓이 나오기 전에 회개를 나온 다음에 하지 말고 언제? 네, 그렇지. 사람들이 그걸 몰라. 현상에서 회개하지 말고 본질에서 회개하라 그 얘기요. 시작.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봐요. 도적놈이 도적질을 해요.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놈이요. 예? 도적놈이 도적질을 해.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놈이요. 예, 그럼 한번 손을 들어봐. 도적놈이 도적질을 한다. 1번이다. 예, 혼내리시고,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놈이다. 2번이다. 예. 그러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요. 예, 그러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1번이다. 예, 혼내리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2번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무식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쌓고 알지도 모르면서 뭐 했다고 그렇게 따따붙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부에다가 써놨어. 매주일 읽어. 그게 두 마디인데 첫째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고 두 번째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다. 우리 교인들은 얘기를 안 해. 그 무식한 소리 자꾸 하면 뭐 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소리. 지금 여러분은 맞았는지 들렸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 지금 똑같은 건데 1번이면 1번, 2번이면 1번 들었다, 2번 들었다, 2번 들었다.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고 들은 거예요. 응?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알아. 왜? 어디서 들었거든. 어디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건 맞았어. 좋은 나무는 본질이고 좋은 열매는 현상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서 열매가 나와. 그러니까 도적놈이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질을 할 때 회개하지 말고 도적놈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이 도적놈은 아직 도적질을 안 한 도적놈이고 도적질한 건 도적질을 한 도적놈이니까. 그러니까 도적이 회개하면 도적질 안 할 텐데 도적은 가만히 있고 도적질을 회개하니까 도적질하고 회개하고 도적질하고 회개하고 도적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 하다 하다 이제 마지막 믿는 게 여러분을 믿어. 왜? 알아 들을 거다. 말귀를 알아 들을 거다. 아, 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그런 것을 주님 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속에 결혼했어요, 아가씨요? 결혼했어요? 아줌마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아줌마가 멋있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딱 보는 순간 뿅 가버렸어. 근데 나는 지금 뭐가 있는 사람이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아내보다 더 사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 응, 안 돼야. 지금 그 얘기요. 지금 그 얘기라니까. 근데 내 마음 속에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생겼어. 그런데 이거 건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그때 건들면 그걸 간음죄라고 그래. 근데 마음에 품은 그것을 본질 간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성경에 여자를 부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는지. 아, 그러니까 회개는 행동에서만 하지 말고 어디서 해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회개하면 행동도 될 것을 마음은 놔두고 행동만 회개하려니까 힘들고 또 하고 힘들고 또 하고 그런다. 이제 조금 알아들었어요? 아, 회개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하는 거다? 마음을 하는 거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신랑보다 자꾸 앞집 남자가 좋아질 때 그때가 회개해야 될 때다. 바람나 놓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에? 바람을 피워놓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가 뭐다? 지금 그걸 아까 예수겔 28장에다 집어넣어봐. 저 천사가 내가요 참 나는요 내가 여기서도 지금 부흥회를 하지만 여기 가서도 내가 부흥회를 해야 돼 지금. 에? 이 사탄에게 너 네 마음 속에 교만이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너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회개했다면 타락을 안 했을 거라. 근데 그 불의가 결국 뭐 했다? 드러났도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건 결국 뭐 하게 되어 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 내가 요 말을 빙빙 돌리다가 내가 얘기를 하네.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렸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25년을 했단 말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도 열심히 했고, 지금은 오히려 그때도 열심히 하지만, 지금보다 그때가 더 열심히 했는 것 같아.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만 교회를 와야 되는데, 또 사람들은 또 안 그래. 이게 다른 교인도 오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요, 다니던 교회 다니세요. 웬만하면. 여러분, 한 분 움직이는 건 어찌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거를 보는 목사님들 마음은요, 그냥 살 맛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 예. 그런데 나는 또 목사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 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교회는 하나 왔다고 너무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다. 왜? 그 교인을 뭐, 그 어떻게 믿냐.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 갔습니까? 힘내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간들 별거요? 구역 만들어 갖고 와.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인 하나 갔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교인 하나 왔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그저 내 그릇대로 하나님이 맡겨준 대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조용기 목사님 같이 남기고 목회 잘 하시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장경동 목사 같이 그냥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김경동 목사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한 달란트 받아놓고 뭐 어느 사람은 다섯 개고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냥 그릇대로 한 게 편한 거예요. 그죠? 택시 엔진에는 택시를 올려놓고, 버스 엔진에는 버스를 올려놓고, 오토바이 엔진은 오토바이를 올려놓고 가야지. 오토바이 엔진에다가 버스 올려놓으면 가다 불나. 나는 비유를 들어도 왜 이렇게 잘 드나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 그죠?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매번 받을 때만 있고 매번 줄 때만 있고 어떻게 매번 좋을 때만 있고 매번 안 좋을 때만 있겠어.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면, 그리하려니 하고 삽시다. 네. 네? 그리하려니 하고 살자. 시작. 다 알아. 노래도 있잖아.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러길래 미안해. 그러면 너 어떤 분, 멋다고 목사님은 이렇게 유행가를 한다냐? 그런 찬송이 있냐? 그런 찬송이 있어야 찬송을 하지. 없으니까 어떻게 저쪽 동네 거래도 갖다가 쓰는 거지. 뭐 그렇게 민감해. 시종일관 교회식으로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세상 사람인들, 교인인들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눈치를 못 채? 벌써 뭔 말을 할 때 설교 쪽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너 나한테 설교하는구나 해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뉘앙스가. 설교하지 마라 그 말이요. 여러분, 이미 설교는요, 교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이미 다 식상에 있어요. 안 듣습니다. 하면 무디어 듣지도 않는 것을. 하면 무디어 듣지도 않는 것을. 교인들이 뭐 앉아서 끄덕거리니까 뭐 그게 듣고 있네. 딴 생각은이라고 그래 지금. 물어보세요. 설교 끝나고 제목인들 기억하고 가는가? 권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이고 몰라. 다 좋은 얘기요. 다 좋은 얘기. 자, 근데 이놈이 그냥 에덴 동산만 손댄 게 아니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봐요. 1절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이놈이 말이요. 하나 이거 참. 이 나쁜 놈이, 이놈 마귀 새끼가 씨를 뿌리는데 옥토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길가가 있어.
이 씨가 네 개가 떨어졌는데 다 주워 먹어버렸어, 이놈 세 개는. 요것만 30배, 60배, 100배예요. 아하, 이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옥토가 아니면 다 마귀의 밥이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아니면 마귀 밥이라 이거예요. 이번에는 밭은 같은데 다 옥토인데 씨가 달라. 뿌렸는데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가라지야. 아까는 뭐는 같은데 씨는 같은데 뭐가 다르고 밭이 다르고 이게 비유가 이렇게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다 씨앗을 주워먹고 죽이는 줄만 알았더니 저도 가라지를 알곡 속에다가 뿌리고 있더라. 저 비유를 여러분 들이다 대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가 표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진짜 안 나. 나중에 뭘 보면 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앉혀놓고 만찬을 할 때 열두 제자 속에도 뭐가 하나 있었어. 가라지가. 그 누가 심어놨어 거기다가? 마귀란 놈이 예수님 제자 속에도 심어놨어. 그러면 그 놈이 왜 가라지인지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딱 멈춰놔 보세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마귀가 누구에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알곡이요 가라지요, 가라지에게, 거기가 유다요, 유다에게 뭐를 팔어라? 그게 말이 돼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 등신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시대가 바뀌었어요. 마귀란 놈이 아무개 성도의 마음속에 목사를 쫓아내라는 생각을 주었더니 그놈이 목사를 쫓아 똑같은 거지 원리가. 내가 지금 누구의 오다를 받고 사냐? 내가 지금 누구의 이게 016이냐? 011이냐? 잘 봐봐요. 6월절 만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그게 누구요? 가룟유다. 그러면 열한 제자가 동시에 누구를 쳐다봤어야 돼? 저거는 가룟유다라고 쳐다봤어야 돼. 그런데 한 명도 쳐다본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표가 전혀 안 났다 그 말이에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리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다 이거지. 얼마나 이놈이 완벽하게 해놨는지. 딱 그러잖아. 알곡과 가라지는 표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양이 그냥 나오면 뭐요? 양이죠. 1위가 그냥 나오면 1위죠. 근데 1위가 그냥 나오면 1위 들키니까 1위가 양의 탈을 쏘고 나왔어. 그러면 뭐요, 그거는? 그걸 양 같은 1위라고 그러지. 그러면 양하고 양 같은 1위하고 누가 더 양 같을까? 양 같은 1위가 더 양 같지. 왜냐하면 양은 본인이 양이니까 굳이 양 같으려고 안 하지. 잘 생각해. 심리적으로 내가 양인데 뭐라고 양 같으려고 그래, 양인 것을. 그러나 1위는 지가 1위니까 엄청 양 같으려고 그러지. 뭔 말 이해가 되죠? 진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굳이 헌금을 많이 하는 식을 안 해요. 많이 하는데 뭐라고 많이 하는 식이 뭡니까? 안 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식을 하지. 그냥 만 원짜리 하나 내면 될 걸 꼭 천 원짜리 열 개로 바꿔내는 사람이 있어요. 천 원짜리 열 개로 바꾸면 2만 원 됩니까?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재무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만 원 하면 금방 쉬울 것을, 10만 원 하면 쉬울 것을 막 그놈을. 이게요, 재정이 뭐 1, 2천만 원 나오면 별로, 이게 벌써 억대로 넘어가면요.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될까? 에? 에? 많이 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것이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지.
그것이. 보여지면, 보여지면 깁니까? 기어야 기지? 또 예를 바꿔볼까요? 아내는요, 신랑 앞에서 화장을 안 해요. 했던 것도 지워. 그죠? 왜? 굳이 뭐 아내인데 뭐 그 앞에서 뭐. 그죠? 아내인데 뭐라고 내가 그 앞에서 이쁜 짓을 할 이유가 없어. 술집 여자는 엄청 신경을 쓰대. 왜? 신랑이 아니니까. 뭐 해야 되니까? 고셔야 되니까. 이해가 됐죠? 하하, 내가 목회하면서 집회 다니면서 보니까 양은 괜찮은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엄청 양 같아. 근데 뭘 보면 안다? 열매를. 피하고 벼하고는요 구분이 안 돼. 난 솔직히 지금도 모르겠어. 알베 쓸 때까지도 표가 안 나더니 싹 나올 때 보면 벼는 벼 이삭이 싹 나오고 그러면 세 발이 싹 나오더만. 하, 열매로 한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주향길에 여러분의 열매를 보세요.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가론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열매를 조사해봤다니까. 유다, 베드로 보니까 고백부터 달라. 베드로는요 그냥 실수는 했어도 주여 주여 그래. 가론유다는 한 번도 주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 기도했으면 회개했을 텐데. 한 번도 전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귀신을 쫓은 적이 없어. 그렇지, 쫓을 수가 없지. 지가 지 새끼를 쫓을 리가 없지. 같은 편이니까. 그렇잖아. 예수 편이어야 이놈을 쫓지. 지 편인데 늦어야지. 쫓으면 안 되고 늦어야지. 이렇게 자꾸. 오히려 뭔 말인지 알아들어? 한 개 하나 있대. 도둑질만 해먹었어. 도둑질. 그 도둑질이 저 스승까지 팔아먹는. 저의 스승까지 팔아먹는. 안 믿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얼마든지 좋게 잘 믿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주파수가 통합니까? 마귀의 주파수가 통합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 보고 성령의 주파수가 통한다고 물어봤잖아요. 집이는 주파수가 두 개 다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성령님도 왔다가 사탄이도 왔다가. 응? 아니요? 그래야지. 이 주파수가 오늘 여러분 주파수 딱 보면 알죠. 이제 주파수가. 근데 간단히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이 오는 주파수는요, 성령이 오는 주파수는 생으로 나가요. 생기, 생각, 생식, 생감, 생행, 생으로 나가. 그러면 마귀가 주는 주파수는 사로 나가. 사기. 그러니까 생기가 오면 살아나죠. 생기. 사기가 오니까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의 주파수가 오면 막 확 생기가 나는데 사기의 주파수가 오면 확 깔아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찬송 준비 하나도 깔지 말라 그 말. 업 하라 이거 업. 찬송. 지금 여러분 첫날하고 마지막 날하고 지금 찬송이 얼마나 달라진지 느끼죠? 3일 사이에 막 그냥 기타를 그냥 막 벌써 업되잖아. 막 생기가 막 할렐루야. 아, 네. 네. 막 뜨겁게 하세요. 명성교회 보세요. 장로교회와 통합이 여러분하고 똑같아. 그 막 순복음교회 같아.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 하니까 되잖아요. 응? 뭐 장로교는 조용해야 된다는 게 어딨어. 뜨거워도 다 되던데. 찬송 딱 성가 끝나고 여러분 첫날 보니까 조용하더라고. 내가 박수 치기 시작해서 지금은 박수가 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뭐라고 가만히 있어. 끝나고 나면 박수라도 쳐주지. 여러분 그건요 매너야 매너. 여러분 서양 가보세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연주 끝나면 얼마나 일어나서 우리 같은 박수. 우리는요 진짜 매너 치고는 아이고. 우리는 언제 박수 치냐. 고스톱 치다가 앞사람이 설사나 해놔야 그냥
이 웃는 게 다 전과자들이야. 이 지금 웃는 게 다 전과자. 그런 시기. 아이고 저거 어떻게? 아이고 저거 어떻게? 이리야지. 윷놀다 보면 이제 교회판 윷은 이제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내 돈 복가 가지고 지옥에 빠지면 할렐루야. 예의란 순. 아이고 저걸 어떻게 이리야지. 아이고 맘보쟁이 허구는. 장여사 어때요? 난 앉혀봐서 몰라요. 앉혀봐서 몰라? 에? 에? 유선 놀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취미 없어. 아, 취미 없어. 그럼 무엇이 취미요? 말씀 듣고 웃는 거. 아 그래요. 말씀 듣고 웃는 것이 취미래요. 또. 어?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야 다. 생기 사기 생각 사각. 예수를 팔어라. 그게 생각이야 사각이지. 목사를 쫓아라 쫓아내라. 그게 생각이냐 사각이지. 식사도요 생식 있고 사식 있어. 먹고 살아난 음식 먹고 죽는 음식. 담배가 생식이요 그게 사식이지. 술이 생식이요 사식이지. 소독. 야 여기 지금 술 먹는 사람.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면 예수님도 헤롯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헤롯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는 죽여도 사단은 죽여도. 그렇지. 그 다음에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가만 있어봐. 저기서 말하는 여우가 누구요? 헤롯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을 뭐라고 그래? 여우야.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때 보면 꼭 짐승을 빗대서 욕하더라고. 그죠? 맞아요. 너무 약어 빠지면 뭐라고 그래 우리도? 저 이 여수 같은 놈. 그죠? 하여튼 이 여자 저희다 다 건들면 저 이 개 같은 놈. 우리가 욕을 때 또 보면 그러더라고. 그죠? 욕심이 많으면 저 이 돼지 같은 놈. 멍청하면 저 이 공 같은 놈. 그죠? 그죠? 이거 듣고 보니까 또 그죠? 욕을 할 때 왜 멍청하다고 말해야 되지? 왜 꼭 돼지 같다고 그러냐고. 그죠? 아, 저 예수님도 저거 있잖아.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나 이제 저기서 두 가지를 내가 의문을 가진 게 첫째 그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은 그 일을 그토록 하셨을까. 두 번째 주님은 그토록 하신 일을 왜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토록 안 하실까. 나는 그 두 가지가 궁금해. 난 그렇게 생각해. 주님이 한 일 우리도 하고 주님이 안 한 일 우리도 안 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주님이 한 일은 안 하고 안 한 일은 엄청 열심히요 또. 나는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목사로서 주님이 하신 일은 주의 종이니까 우리도 해야지. 아멘. 주님이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뭐 하고. 주님이 가르치니 우리도 뭐 하고. 주님이 전도하시니 우리도 뭐 하고. 그렇지. 그게 주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안 한 일을 안 해야 되지. 안 한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그러면 안 돼. 주님의 발자취와 우리 발자취가 같은 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